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. 또 뭐 있죠? 알람 설정인가? 알람 설정도 많이 해주세요. 소프트샘 먼저 물어보셨어요. 바다아리님께서 소프트샘 2,270원을 사셨다고 합니다. 2,270원이요? 네. 아직 바닥 안 나왔어요. 소프트샘 바닥 안 나왔으니까요. 이거 나와갖고 갈아타요. 바다아리님. 바다아리님 나와서 갈아타세요. 네, 갈아타세요. 지금 내가 말한 종목으로 갈아타세요. 네. 그 다음에 박기남님께서 삼목 S폼. 삼목. 삼목. S폼. 삼목. S폼이요? 네. 15,500원이요. 15,500원이요? 네. 이 친구도 지금 내리면서 올리면서 요 부분에서 매집을 하고 치고 올라가는 부분이 보이는데 삼목에스폼 네. 회사 좋은 회사예요. 옛날부터 건축자재 이쪽으로 해서 좀 회사가 튼튼했던 회사인데 자산 대비 현재 40% 저평가고요. 2,242억짜리인데 작년하고 올해 조금 실적이 안 좋아요. 네. 근데 기존에 이 회사가 굉장히 좋았던 회사예요. 그래서 지금 건설 이제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. 네. 근데 이 친구는 거기에 비해서 지금 많이 수혜를 못 봤어요. 못 봤던 이유는 실적이 나온다는 실적이 적자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네. 재무 구조는 뭐 짱짱합니다. 이 회사는 뭐 볼 것도 없어요. 회사 좋다는 거는 자 일단은 이 친구가 매집을 어떻게 했냐 U자형으로 했어요. U자형으로. U자형. 이렇게 U자형으로 매집해서 지금 들어올리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수가 23일날 이후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 같이 떨어졌어요. 네. 보시면은 17일, 24일, 23일 이날부터 떨어졌죠. 네. 이날부터 떨어지다가 이틀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같이 지수하고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보여요. 그죠? 회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얘는 지수를 따라가겠다는 의사가 큰 거니까 얼마 주고 샀다고요? 아까 15,500원이요. 15,500원이요? 지금 네. 안 잃었죠? 네. 오르던 내리던 나오세요. 네. 오르던 내리던 기남님 나오셔서 네. 이걸로 갈아타세요. 현대해상이나 롯데손해보험으로 갈아타세요. 네. 네. 좋습니다. 그다음에 아까 형욱님이 나무기술. 나무기술. 네. 얘가 회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. 네. 얘 지수를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왕이면은 지수하고 상관없이 가는 애들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이 낫겠죠. 이익을 위해서는. 맞아요. 이 친구는 지금 바닥이 지금 아직 안 보여요. 지수의 영향을 얘가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이 친구가 실적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작년도 적자, 2019년도만 흑자였고요. 네. 자산 대비 약 181% 프리미엄 부도했고요. 881억짜리인데 실제 재무 구조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나무가가 얘도 가상화 시장 본격 나무 기술 주식회사 교부인 뭐 합병 보유하고 있으면 인프라 사업 시장에서 전략 클라우드 서비스 자 어떻든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소프트 쪽에서 쇼핑이나 뭐 이런 등등 이용해서 쓰는 부분이 많죠. 데이터 뽑는 네. 클라우드 서비스가 데이터 뽑는 거에 하나 일종인데 얘는 나무에서는 대선을 탈 수가 있어요. 대선이 아마 끼어 있을 거예요. 분명히요. 항상 이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 보안이나 이런 쪽 애들은 항상 대선을 항상 낀다는 걸 후반에 낀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. 지금 바닥은 안 나오는데요. 일단 테마가 있으니까요. 손절가를 2,390원을 잡으시고요. 이 자리가 저는 내 생각에는 안 깨질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 자리를 손절가로 잡고 싸우시고요. 네. 뭐 어떻게 지금부터는 중장기로 싸워야죠. 이 자리만 안 깨지면 대선 진행될 때까지 끝까지 네. 싸워야 되지 않을까. 형님 네. 3,750원 이 자리요. 이 자리 들어갔는데 하여튼 간에 번전 오면 그때 한번 물어보자고요. 그때까지 들고 가요. 네. 만약에 이 대선 테마를 타면 이건 뚫고 가요. 4,250원을 뚫고 가니까 본전 올 때까지 들고 가십시오. 본전 올 때까지 한번 들고 가보자고 네. 본전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고요.